2년 정도. 2년 정도 계셨어요? 네. 아이고. 아이 그러면 저 어머니가 저 입원한 상태 있을 때는 얘는 어디에 있었어요? 얘는 집에 혼자 있다가요. 제가 예. 그 저녁에 막 잠깐 들려서 밥 챙겨주고. 저희 신랑이 챙겨줬을 때도 있고. 아, 혼자 있었구나, 집에. 태어나고 이렇게 오시니까 이 친구가 조금 더 예민해져 있었어요? 아니요. 이거 뭔가 딱 엄마 지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. 네. 딱 엄마 지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. 네. 어머니를 지키려고. 자기 엄마 보호자를 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, 움직이지 말라고, 나서지 말라고, 가만히 있어. 라는 식으로 이제 깨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엄마 보호자님 이미 저 병원 다니실 때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좀 아주 좀이 아니라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. 아주. 또 어머니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걔들이 되게 잘해요. 왜 그렇게 나를 물었는지. 외로워서 했던 행동이라는 거 너무 미안했어요. 걔들은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못 느껴요. 그런 개념이 없어요. 내가 주인을 놓쳤다라는 개념을 알아요.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딱 이런 타입의 친구들이 엄마 보호자 좀 아픈 모습이라든지 예. 아니면 좀 거동이 좀 불편한 모습이라든지 네. 이런 모습을 보면 좀 불안함에 지키려고 하죠.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주변에 누구도 못 오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. 그냥 조금씩 움직여 볼 건데 오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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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안 놔주네? 괜찮아. 아, 괜찮아. 들어가.